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수학은 학생들의 마음이 오픈되지 않으면 결코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저주가 내려졌어라고 말하는 그 저주를 먼저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예. 자, 첫 번째가요. 3월 학번 끝나고 오면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 말이 나는 노력해도 안 돼라는 말이거든요. 겨울방학 동안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돼라는, 노력해도 안 돼라는 말은 어떤 말과 일맥상통하냐면 공부는 사실 머리가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수학으로 들어오면 수학적 머리는 따로 있어. 문과학생들이 통계를 배우고 이과학생들이 기백을 배우면서는 명확하게 정말 머리 좋은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마인드를 오픈시키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의 IQ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 우리나라가 세계 IQ 1위 강국이에요. 평균 IQ가 106이고요. 2위가 중국과 일본이 공동 2위인데 105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여기 빨간 부분 보이세요? 참고로 저기가 이제 IQ가 평균 60. 예, 선생님이 연구원들이 이 자료를 딱 줬을 때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표현했었던 근데 아마 지적 능력과 직접 수준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가 IQ 1위를 하는 이유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유일하게 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나무젓가락이요. 우리는 무슨 젓가락이죠? 쇠젓가락, 그렇죠. 그래서 8살 꼬마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으면 미국 사람들은 It's magic! 이라고 박수를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일이,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 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리고 제가 서울대로 한번 가봤거든요. 서울대 IQ 평균이 얼마일지 한번 맞춰볼까요? 얼마일까요? 110! 예, 100! 아이, 너무 낮죠. 네. 110 근처에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영재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130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130과 실제 서울대 IQ는 보여드리면 114가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들 통계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평균이 114이면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100도 있고 90도 있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114인 학생하고요. 우리가 영재라고 생각하는 130 이상인 학생하고 공부를 똑같이 시키면요. 학습 효율이라는 게 10배 좋대요. 130 이상이.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4인 평균 학생이 10시간 공부할 때 130 이상인 학생이 1시간 공부하면 똑같은 효율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시간을 주고 같은 학습량을 제공했을 때 학습 결과는 110에서 125 사이에 있는, 정말 평균 114 근처에 있는 학생이 가장 높은 성적을 가지고 온대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배 더 노력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태도와 노력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자료로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알려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기출문제가 개념이다라는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선생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세 가지 키워드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최고의 전략가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다. 그게 정답이지만 그럼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수능으로 향하는 정방향의 지도, 나를 삐뚤빼뚤하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직진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정방향의 지도가 뭐야 그러면 기출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5개년간 나온 기출문제가요. 3월, 3월은 수능을 분석한 문제거든요. 3, 6, 9, 수능 1년에 4개씩 하면 15년간 약 1800문제거든요. 그 1800문제를 5월까지 모두 다 푸십시오. 이과생들은 하루에 30문제, 문과생들은 하루에 20문제. 그렇게 1800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아, 문과생들도 20문제, 죄송합니다. 30문제요. 그렇게 30문제씩 기출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에 수능특강을 푸십시오. 수능특강 20문제씩을 하루에 푸시면 하루에 평균 50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자, 이과생들은 하루에
평균 50문제, 문과생들은 수능 특강 10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30문제에서 토탈 40문제. 그렇게 매일 할당량을 지켜서 풀어나가십시오. 5월까지. 그렇게 3개월간 풀면요. 분명히 시간이 남습니다. 그 남겨놓은 시간 동안은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내신 프린트 등등을 풀면서 내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50문제씩 푸는데요. 이과생들은 최상위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하루에 60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선생님이 10문제는 옵션으로 드릴게요.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 하루에 50문제씩 풀어나간다. 단 반드시 5월 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 기출문제 1800문제와 수능 특강 약 1200문제. 이과생 기준으로 거기에 약 1500문제의 내신 문제를 더해져서 4500문제를 5월까지 푸십시오. 문과생들은 하루 평균 40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 문과에서도 최상위 나는 원점수 100점을 받겠다. 그러면 10문제가 옵션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분명 어느새 내가 내 생각이 본질적 개념과 개념적 접근과 수학적 언어의 이해에 맞게끔 합당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정방향의 지도라는 걸 꼭 기억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 때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걸 모르는데요. 틀리는 것도 학습이다라는 말 모르시죠? 문제를 10개 풀어, 내일도 10개 풀어, 50문제씩 오늘도 풀어, 내일도 풀어. 풀 때마다 나는 틀리는 게 있어. 해설지 안 보고 다시 풀었더니 맞아. 그러면 세모 하면서 안도를 하는데요. 그 세모라는 것도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통계에서 나온 말인데요. 틀리는 것도 학습이 돼요. 그래서 중압감으로 내가 풀 수 없는 50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빨리 풀어야 돼 하면서 틀리면서 푸는 이보다는 문제수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맞게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 조절이 되거든요. 훨씬 많이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것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요. 이 문제가 수능 문제다. 2점짜리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수능 1번 문제다라는 마인드로 한 문제 한 문제 간절하게 푸십시오. 그래야지만 수능장에서 그와 똑같은 습관으로 간절하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게요. 아, 나 아는데 틀렸어. 실수했어. 그럼 대학이 바뀌잖아요. 그죠?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도 학습이란 말을 정확히 머릿속에 염두하고 본인 스스로 조절을 잘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3개월 만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부탁하는 게 5월까지잖아요. 그죠? 그 3개월 만 뒤에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세요. 집에 가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3개월 만 뒤에 어휘를 붙여보면요. 3개월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의학에서 3개월만 음식 조절을 하면 체질이 바뀌고요. 곰이 3개월만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잖아요. 3개월만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도 바뀐대요. 그 푼에 3개월만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이런 그 푼도 있다네요. 근데 그 3개월만이라고 적은 이유는요. 그렇게 인간에게는요. 내 체질 습관 모든 걸 바꿔주는 기준이 3개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요 공부해야 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자기를 달달 볶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3개월만 딱 하고 나면 4개월 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 그러면 여름에 열심히 해야지. 나 그러면 정말 6편 끝나고는 정신 차릴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3개월만 참자. 오늘만 참자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3개월만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6편이 끝난 후에 기출 풀고 4,500문제, 기출 포함 4,500문제 푸시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루 계획표를 만든 다음 지킨 다음에 6편 결과를 보고 나에게 손댈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하시라고요.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얘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글만 읽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지.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서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김연아 선수가 쓴 일기랍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은요. 문과생들에게는 미통기가 그럴 거고 이과생들에게는 기백이 그럴 겁니다. 정말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예요. 아 진짜 이 정도는 이건 못하겠다. 내가 쟤보다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정말 이 개념까지 난 도저히 못하겠어라는 순간이 딱 오면요. 이 글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를 넘어설면 그 고진감래라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 나한테 단맛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예, 1년 동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